지금은 이제 성수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없는데 여기 성수기 때 사람 엄청 많았겠네. 저 놀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차 대놓고서 뭐 텐트 치거나 차박하게 다 해놨네요 보니까. 네. 아, 여기 추포도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거군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을에서. 아, 좋아요. 그쵸. 모기 없고 벌레 없고. 네, 다니고 지금 완전 좋은데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네, 지금 딱 좋은. 네, 조용해가지고 좋더라고요. 거스름도 다 챙겨주네요. 물이 1,000원이고 포카리스트가 1,500원인 것 같은데. 저기가 메인이구나. 그래서 저기다 샤워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해서 쭉 이제 차가 들어올 수 있고 여기다 이제 차박이나 캠핑할 수 있게끔 공간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변 뒤쪽으로 이렇게 언덕이 있고 언덕을 따라 길을 따라서 평상하고 저렇게 이제 텐트가 쳐 있고요. 차박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습니다. 조용히 이제 휴가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추포 해변이 추천이에요. 추천. 추포 해변인데요. 추포 해변 뒤편에 등산로가 있다 그래가지고 등산로를 따라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출산도 갔다 온 사람인데 뭐 이 정도 못 가겠습니까? 예, 네, 한번 바다 옆으로 등산로가 있어요. 따라가지고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네,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뭐 마을이든 뭐 산이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자연로가 이렇게 나 있고요. 정상도 필이도 납니다. 오르막길은 아직은 안 나오는데요. 길 신기합니다. 이게 성벽처럼 쌓여 있는. 아예 길이 없어가지고 진짜 거의 뭐 나무하고 풀들을 거의 헤집고 이제 좀 길 같은 게 나오네. 어디 이렇게 유명한 해변 가면 꼭 저런 사람 하나씩 있어요. 약간 그 호롱이나 그 촛대처럼 생긴 저런 거. 그리고 저런 섬 이름이 대부분이 죽도라고 그래요. 죽도. 죽도가 우리나라에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산이 저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앞에 보이는 거. 길이 있긴 있어요. 근데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사람을 포기하게 만드네요. 여기가 등산로네. 560m 올라가 있단 말이야. 원시림이네, 여기도. 그래도 여기는 그래서 길이 보이네. 그러네. 아이고. 와. 어우, 바다 잘 보이네. 여기 올라가도 이렇게 의자가 있고요. 이정표가 있네. 저기 꼭 가야 될 이유는 없는데. 6시 20분인데. 해수욕장은 이 앞에 그 산등성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아, 멋있긴 하네. 위험한 짓을 잘 안 하는데 원래 아, 또 간만에 위험한 짓 한번 하네요. 이 바로 뜯으면 이제 바로 아웃이에요. 바로 뜯으면 오 아쉬워. 아,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럴 때도 있나. 아, 이 장가도 못 가고 죽겠네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안 가, 못 가니까. 오, 무섭다 진짜. 진짜 무섭다. 여기가 정상인가 봐요. 여기 정상 맞나? 저기까지 갈 정상인가 아니야 또? 포도 범산 정상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입니다.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보면 뭐 내가 여기 어떻게 올라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 저 일몰을 저 정상에서 보고 탁 내려오면 좋은데, 아, 그랬다가는 진짜 산속에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파산하면서 일몰을 찍고 있다 보니까 좀 점점 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느낌이 좀 나네요.